한번 일단 한번 응어른 걸 생각날 때 불러봅시다. 시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서 살아온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의 서론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니 이제 나이 먹고 시들은 꽃잎 같답니다. 와, 이 가사 되게 슬픈데? 할 말이 많아 참고 살아온 그 세월 나는 싫어요. 이제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모두가 운명인 것을. 더 슬픈데? 동그라미 쳤어요? 뭐 여자 이야기입니다. 거울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자꾸 흘러요. 여기까지 네모 치세요. 중간에 딱 한번 브릿지를 딱 넣어줬네요. 그 다음 마무리 엔딩. 진주보다 거운 아름답던 시절 지금은 어디 갔나 불러도 다시는. 야, 여기 어렵네. 도 뒤에 콩나물 대가리 몇 개 있어? 세 개 써놓으세요. 거기 잠깐. 요거 이따 소리 다 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나 이렇게 앞부분에서 부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세 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세 개 써놓으세요. 일단 다시는 오지 못할 그 세월이 그리워요. 여기까지 세모 치면 되겠네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보통 옛날 트로트는 중간에 거울에 담겨있는 내 모습 보니 요 네모 있죠. 이게 빠져요. 보통 이런 식의 트로트는 위에 네 줄 밑에 네 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요 노래는 중간에다가 요거를 탁 끼워놔가 좀 더 세련됨을 좀 강조를 했네요. 직간에는 세련되게 했다고 하는데 세련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불러봅시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노래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첫째 줄부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 줄만 해볼까요? 시작. 하여튼 뽕짝은 참 잘하셔요. 나는 이 한 줄도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더만. 이유 동그라미, 때문 동그라미 그 두 개만 동그라미 하세요. 뭐 내가 설명할 것도 없어. 지금 너무 잘했거든. 다시 한번 더 시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완벽해요. 하여튼 뽕짝은 참 잘하세요. 할 말을 다 못 웃어. 시작. 완벽합니다. 이것도 동그라미만 칠게요. 말을 두 글자, 다못 두 글자, 하고 두 글자. 두 글자만 잡으면 이 노래는 불러지네. 할 말을 다못 하고 웃어. 오케이? 그럼 두 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나는 그런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만 여러분들 한 번도 부탁해보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천수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천수쌤은 항상 노래 수업을 할 때 이왕이면 맛있게 부르자, 이왕이면 멋있게 부르자를 말하는데 그 맛과 멋을 노래에다가 악보로 그려놓을 때는 그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에 점이 찍혔느냐, 빨랫줄이 달렸느냐, 그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노래는 딱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빨랫줄입니다. 맞죠? 계속 빨랫줄입니다. 글씨 하나하나 다 빨랫줄입니다. 결론, 요 노래는 시작하면 쉴 새 없이 빨랫줄은 눈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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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 결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스위치 끄서 저 언니 들어오면서 저거 누르고 들어왔어 지금. 아 늦게 와서 급하게 온다고 이렇게 하다 신발 벗다가 이렇게 했는데 벗겨진 것 같아. 저절로 돼요. 그냥 가사 한 개도 그냥 소리 내지 마시고 눈가리를 이래 이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거기서 쇼부가 나는 거야. 아, 쇼부 이런 말씀 안 된다.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야. 요새 일본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거기서 승부나니까 눈을 계속 그 부치객에서 간드러지게 부르라 이 소리예요. 그냥 막 부르지 마시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 봐, 훨씬 맛있어졌다. 거기에다 한 개 더. 여자라는 글씨는 네 글자니디. 근데 콩나물 대가리는 둘, 넷, 여섯, 여덟 개나 있니디. 맞죠? 이유 때문에 다섯 글자인데 둘, 넷, 여섯, 일곱 개나 있니디. 할 말을 세 글자인데 콩나물 대가리가 다섯 개나 있고 다 못하고서 다섯 글자인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뭔 소리냐? 가사보다 콩나물 대가리가 많다. 결론은 우리는 대가리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 한 개짜리 대가리가 여러 개로 보이려면 방법은 흔들어야 된다. 즉 이 노래는 시 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가리는 여래여래하고 대가리는 여래여래하고 두 글자만 땡겨주고. 알겠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 살아온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시작. 잘한다 잘한다. 살았던 거라니. 지 한 글자, 난도 한 글자, 세월 두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뒤에 뒤돌아 세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잘 보세요. 밀당 잘 챙기세요. 살아온 지난 세월이야. 살아온 지난 세월. 지하고 난 다 밀어줘야 돼. 두 번. 요게 노래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 그냥 우리 살아온 지난 세월 뭔가 맛없어. 살아온 지난 세월. 아 훨씬 맛있잖아. 그치? 지하고 난 두 개 미는 거 잊지 마세요. 살아온 지난 세월 시작. 그렇지. 지하고 난을 두 개 미니까 세월을 탁 땡기게 되잖아요. 뒤돌아보니 시작.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시작. 시들은 꽃잎 같아요. 완벽합니다. 시들 동그라미 치시고 꽃잎 동그라미 치고 같아 한 박자 두 개 노래 어떻게 한다고? 끊는다. 같아요. 내려가면서 오 노래 너무 멜로디 너무 이쁜데. 시들은 앞에다 내려가는 화살표정 크게 그려주세요. 콱 쳐박아야 돼요. 제가 요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슴소리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이렇게 부르시라고. 그 깊이 있는 거는 꼭 강조해줘요. 자, 네 줄 한꺼번에 가봅시다. 시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서 살아온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됐네.
노래 연습하기 제일 좋은 방법 뭐라 하겠습니까? 빨리 한번 불러봅시다. 빨리도 불러줘야 돼요. 시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서 살아온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된대요. 거울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자꾸 흘러요. 여기도 동그라미 먼저 치고 연습할게. 눈물 동그라미. 자 한 글자, 꾸 한 글자. 아까 했던 거 두 번 연속 밀기. 자꾸 흘러요. 이거보다 자꾸 흘러요. 이게 훨씬 멋있는 거라니까. 자꾸 흘러요. 흘러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죠? 자꾸 흘러요. 시작. 자꾸 흘러요. 그렇지. 나중에 어찌 부를지 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석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악보가. 그런 연습하는 겁니다. 거울에 네모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거울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자꾸 흘러요. 오라 오라 똑 떨어진다.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뒤도 갑시다. 진주보다 고운 아름답던 시절. 시작. 진주보다 고운 아름답던 시절. 네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똑같은 걸 한 번 똑같은 걸 두 번 맞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 게 높고 그렇지요? 이거는 노래에 꼭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높고 낮은 게 아니고 뭐라겠어요? 세게 부르고 부드럽게 부르라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즉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자꾸 흘러요. 진주보다 커운 아름답던 시절.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지금 나 잘했어. 눈물이부터 해야 돼. 시작. 눈물 자꾸 흘러요. 세게 진주보다 살살 아름답던 시절 지금은 어디 갔나. 지금은 동그라미 어동그라미만 하면 돼요. 내 노래 다 배웠는데 불러도는 쉽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은 어디 갔나. 이거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시작.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서 살아온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거울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자꾸 흘러요. 세게 진주보다 고운 아름답던 시절 지금은 어디 갔나. 불러도 다시는 아 이게 어렵다고. 불러도 오호호 다시는 요거예요. 콩나물 때갈래 하나씩 소리 내볼게요. 오오오 세 글자를 써놓으세요. 불러도 오호호 다시는 한 번에 연습할게요. 불러도 오호호 다시는 시작. 그렇지!
다시는 다시 동그라미 치고 눈에다 내려가는 화살표 크게 그려주세요. 여기 한 소절만 입에서 딱 붙으면 이 노래는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불러도 다시는 오케이? 한 번 더 불러도 다시는 오라 연습하니까 별거 아니네? 처음은 어렵더만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지! 2절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 남에게 시작 내 인생 남에게 그렇지! 에에엥 써놓으시면 되겠다 도오오 써놓으시고 에에엥 써놓으시면 되겠다 에에엥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내 인생 내 인생 남에게 맡길 소냐 오지 못할 여기는 밀당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밀고 가도 되겠습니다 가사보다 콩나물 대가리가 많고 빨랫줄 있고 흔들면서 오지 못할 그 세월이 그리워요 마지막도 조금 어렵네 그 세월이 그리워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 대충 부릅시다 우리 주둥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합시다 정확하게는 그리워요 예요 시작 근데 2절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절은 쉽네 살고 동그라미 싶어 동그라미도 하시면 될 것 같고 1절이 조금 어려운데 복잡한데 그냥 나온 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 세월이 그리워요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씹이 쿡 쳐박네요 여자답게 살고 싶어요 희한하죠 씹은 꼭 쳐박아요 불러도 다시는 오지 못한 그 세월이 그리워요 내 인생 내 인생 남에게 맡길 소냐 여자답게 살고 싶어요